크림을 쓰세요, 여러분들. 정말 피부 진짜 좋아지거든요. 꼭 한번 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딘입니다. 반갑습니다. 천연팩 재료가 정말 무궁무진하고 너무나 많고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를 우리가 이제 비누를 만들어서 쓰면 피부에 좀더 도움이 되고 피부도 좋아지고 또 비누를 꾸준하게 쓰시잖아요. 그러면 팩의 효과를 또 보실 수가 있어서 저희가 팥을 이용해서 비누를 만들어서 소두 비누를 만들어서 써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진짜 많은 분들이 비누를 좋아하는 줄 몰랐어요. 그래서 팥비누 만드는 영상을 제가 올려드리고 세안하는 영상을 같이 찍었는데 홀랑 다 날려먹었어요. 아침 세안을 지금 여러분들한테 한번 보여드리려고 해요. 그냥 팥 가루를 넣어서 만든 세안용 비누잖아요. 세정도 잘 되고 거품도 굉장히 풍성하고요. 팥비누는 세안을 하고 나서 굉장히 피부가 부드러워져요. 천연 계면활성제 역할을 팥이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트러블이 있는 피부에도 도움이 되고 모공에 노폐물도 빼주는데 도움이 되고 열독도 해독해 주면서 피부를 굉장히 맑고 그리고 희고 그리고 굉장히 보습감 있는 것처럼 촉촉하게 하는 게 바로 팥비누거든요. 이게 팥비누가 우리가 팥가루를 팩을 했을 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것처럼 팩뿐 아니라 비누를 만들어서 써도 진짜 도움이 많이 되는 게 사포닌 성분이 여기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피부가 칙칙하시거나 주름이 많거나 아침에 굉장히 자고 일어나서 부기가 많이 있으신 분들 부기 빼는데도 팥이 되게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팥비누는 그냥 순한 비누예요. 그냥 어떤 자극을 피부에 전혀 주지를 않아요. 그리고 또 사포닌 성분뿐만 아니라 안토시아닌 성분이 많이 들어있어서 팩을 했을 때나 비누를 사용했을 때나 항산화 성분도 풍부하기 때문에 주름 예방에도 되게 많이 도움이 되거든요. 근데 비누 만들기도 좀 사실은 어렵지 않은데 어렵다고 생각이 드시나 봐요. 영상 보고 하시는 분들이. 그리고 이제 비누를 또 많이들 또 부탁하신 분들이 진짜 많잖아요. 팥비누, 유황비누, 진주비누, 레몬비누 뭐 비누의 종류가 진짜 진짜 많은데 저도 여기 욕실에 비누를 세 가지 정도를 놓고 쓰거든요. 저희는 대체적으로 순한 비누를 다 써요. 그래서 레몬비누는 남편이 쓰고요. 팥비누는 제가 쓰고요. 그리고 저는 진주비누랑 유황을 같이 섞어서 한 비누도 때에 따라서 이렇게 바꿔서 쓰기도 하거든요. 제가 요즘요 야외에 나가서 여러분들하고 많이 모여 있을 때 사진을 이렇게 찍잖아요. 그러면 피부톤이 굉장히 맑아졌어요. 팩뿐 아니라 기능성의 도움도 받고 이렇게 비누도 같이 쓰니까 피부가 자극되지 않아서 정말 좋거든요. 그래서 사포닌 성분, 안토시아닌 항산화 성분 이런 것들이 똘똘 뭉쳐있는 팥비누를 이렇게 만들어서 쓰면 너무 좋은데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거는 아니 세정 효과는 도대체 얼마나 날까? 그리고 거품은 풍성할까? 뭐 여러 가지가 궁금한 게 있잖아요. 그래서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엉망진창 세안을 제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팥비누를 이용해서 이거는 제가 지금 쓰고 있는 거고요. 일단 얼굴에 물을 한번 살짝 한번 묻히고 비누를 거품을 내서 한번 세수를 제가 해볼게요. 얼마나 그리고 중량이 110g 정도라 작은 비누가 아니에요. 그래서 손에 물을 충분히 묻힌 다음에 거품을 돌돌 감으면서 내줍니다. 근데 여기에 천연 계면활성제 역할을 하잖아요, 팥이. 그러다 보니까 다른 비누 만들어서 쓰는 것보다 거품이 진짜 진짜 잘 나요. 그래서 어우 이거 비누만 이렇게 해도 거품이 진짜 풍성해. 여러분들 아마 깜짝 놀라실 텐데 문지르지 않아도 거품이 이렇게 나요. 그래서 아시죠? 이걸 얼굴에 그냥 갖다가 착 이게 아니고
손에서 손열과 물과 이렇게 섞어서 충분히 여기서 거품을 이렇게 내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거품이 풍성하게 나거든요. 이걸 얼굴에다가 이제 문지르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신 다음에 얼굴에 문지르세요. 제가 비누 만들 때 레몬 아로마 오일을 넣거든요. 그래서 상콤한 그런 향기가 좀 나요. 은은한. 그래서 이제 거품을 이용해서 세안을 꼼꼼하게 해줍니다. 코 주변도 이렇게 해주시고요. 노폐물이 쌓이는 모공이 조금 많은 부위를 손을 이용해서 부드럽게 마사지를 해주세요. 그리고 이 눈썹에도 먼지가 많이 쌓이거든요. 그래서 눈썹도 이렇게 해주시고 이마 해주시고 이렇게 세안은 비누를 묻히고 이거 봐요. 비누 봐봐요. 이렇게 비누가 거품이 이렇게 굉장히 부드러운 거품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요걸 가지고 이렇게 폼클렌징보다 비누가 거품이 더 나요. 그래서 1분 정도 꼼꼼하게 이렇게 문질러주세요. 이렇게 하시고 마지막 눈까지 쫙 해주시고요. 이제 세안합니다. 아우 정말 진짜 촉촉하고 이게 촉촉한데 진짜 뽀득해. 뽀득 이렇게 뽀득합니다. 헹궈볼게요. 뽀득 소리가 납니다. 아우 세상에. 그리고 건조하신 분들은 세수하실 때 물을요 그냥 탁탁 때려주세요. 보시면 많이 건조하시고 열감 많으신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은 세수하실 때 이렇게 두드려주시면 훨씬 더 피부가 촉촉해지거든요. 이제 세수 다 했어요. 이게 일반 비누로 우리가 이렇게 세수를 딱 이렇게 하잖아요. 하고 나면 바로 빡빡한 건조함을 느껴요. 폼클렌징도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우리가 만들어 쓰는 비누는 이렇게 빡빡한 건조함을 못 느껴요. 팥비누는 하시고 나면 피부가 만져보시면 깨끗하게 세정은 됐는데도 너무 신기할 정도로 건조하지 않아요. 그래서 바로 크림을 바르지 않아도 하나도 안 건조해요. 너무 신기할 정도로 그렇거든요. 근데 팥비누는 잡티 개선에 되게 도움이 많이 돼요. 그리고 열감도 내리지만 여드름이나 뽀로지나 이런 거 올라오신 분들도 팥비누로 세정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그런 게 진정이 되면서 이렇게 트러블에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하는 게 바로 팥비누거든요. 여러분들 팥가루 집에 있는 거 가지고 비누를 만들어서 쓰시면 피부에 정말 도움이 많이 돼요. 그래서 그렇게 좀 만들어서 써보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지금 아무것도 안 바르고 세안하고 영상 이렇게 찍는데도 하나도 안 건조해. 너무 신기해. 그쵸? 그래서 지금 이제 저는 앰플을 여기다 발라줍니다.
하시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기초 다 하시고, 크림 바르고 주무시면 땡인데, 앰플 발랐더니 이 피부 윤기 나는 거 봐봐요. 제가 지금 아무 기초 아무것도 한게 없잖아. 앰플만 그냥 하나 발랐잖아. 그런데 피부가 이렇게 윤기가 나. 이렇게 윤기가 나. 이런 걸 어떻게 우리가, 포기를 하겠어요. 비누 만드는 게 그렇게 그닥 어렵지도 않은데. 여러분들도 팥비누 만들어서 쓰시고요. 깨끗한 피부, 건강한 피부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어요. 팥비누 정말 강추강추 강추드려요. 만드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은, 팥가루를 이용해서 비누 만든 거, 우리 세안하는 것도 함께 해봤잖아요. 다음번 영상에서는 피부에 도움이 되는 또 레몬 비누를 여러분들하고 함께 또 만들어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발자국 도장 찍으러 가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